야, 질문 왜안 보냈어? 그러니까 왜, 아, 내는 뭐야? 용이. 예. 뭘 내, 뭘 계속 내야? 아닙니다. 뭘 안, 왜안 보냈냐고. 보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니, 질문 번호.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질문 번호 보내라고? 다독방에. 한 것만 보내라고 하시는 줄 알고. 땅아, 일로 와봐. 응? 아, 아빠 양말을 왜 물고 있는 거야? 야, 시작할게요. 이거 지수 질문이죠. 지수야, 그지? 네. 땅, 안녕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정의된대요. 지수야. 지수야, 네. 로그가 정의된대. 뭐 하란 얘기일까? 미시랑 응. 진수 조건. 그치, 밑 조건, 진수 조건을 너한테 확인해 보란 얘기 아닐까요? 맞아? 네. 지금 밑이 몇이야? A-C. 그게 뭐여야 돼? 0보다 크고 네. 1이 아니어야. 그치. 1이 아니어야 돼. 그러니까 A는 2보다 크고 A는 3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됐나요? 네. 자, 아, 이거 짱아. 이거 패드 만지지 말고. 그리고 항상 요거 수직선에 나타내야 돼. A가 2보다 커요. 아, 진짜. 아, 2보다 커요, 그죠? 그리고 3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 될까요? 네. 자, 그리고 진수 조건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a가 양수야, 그지? 네. 근데 무슨 말이 있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x가 뭐든지 간에 이건 항상 0보다 커야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얘가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함수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게 항상 0보다 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봐. 이거 이제 뭐라고 쓸래? 저 그림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지수? 판별식? 그치! X축과 안 만나니까 판별식 D가 뭐 어때야 돼? 0보다 작다. 그치, 0보다 작다. 옳지. 그럼 A-8이 0보다 작으니까 A는 0보다 크고 8보다 작습니다. 될까요? 네. 그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공통 범위가 여기랑 여기인데 이 안에 정수가 4, 5, 6, 7몇개 있어? 네개 있는 거죠. 지수 돼? 그다음 168번이 그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168번도 지수 문제죠. 얼. 용이 넵. 너 168번 풀었어? 아니, 뭐 풀었고, 응. 그 위에도 몰라요, 저 167번. 아, 167번도 몰라? 네. 알았어. 아, 그러니까 질문 번호를 보냈어야지, 짜식아. 다음부터 보내겠습니다. 아니야, 성재는 또 숙제를 다른 걸 했어. 센 풀라니까 센안 풀고, 저 뭐냐, 중단원 풀었어. 용이야, 봐봐. 밑이 2짜리 로그들이야, 맞아? 네. 모두 밑이 같은 건 좋아하시러. 좋아요. 좋아, 그지? 그럼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들이지. 예. 덧셈, 로그끼리의 덧셈은
곱셈. 그치, 진수끼리의 곱셈이야, 그치? 네. 그럼 로그 2에 1 빼기 2분의 1, 1 빼기 3분의 1, 1 빼기 4분의 1, 쭉쭉쭉 해서 몇 가지? 1 빼기 3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죠? 네. 근데, 그럼 이제 분수를 곱하란 얘기잖아? 네. 근데 분수를 곱하는 건 우린 뭘 하죠? 분수끼리 곱하려면? 동분. 통분한 다음에 약분을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얘를 통분하면 2분의 1이고, 3분의 2고, 4분의 3이고, 쭉쭉쭉 해서 몇 가지? 32분의 31까지를 하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죽죠. 죽는 게 보이지? 그럼 32분의 1 되겠다, 그죠? 로그 2의 32분의 1은 몇일까? 마이너스 6? 아, 5인가? 5인가? 5다, 5다, 5. 마이너스 5, 자식아. 됐어요? 이것도 못 풀었다는 거지, 너도. 네. 명현 풀었냐? 네. 오, 너 어떻게 풀었어? 아, 그 168번이요? 아, 저못 풀었어요. 167번 풀었어요. 너 질문에 없었는데? 아, 근데 이게 풀긴 했는데 그 약간 너 질문 몇 할까 했는데 나왔는데? 저18 나왔어요. 18? 네. 아니야. 네. 틀렸어. 성재 풀었냐? 저 지금 풀고 있습니다. 아, 너 아예 안 풀었지? 아, 헤이, 지수야. 예를 들어 12의 약수들을 한번 좀 불러줄래? 1, 12, 그렇지. 2, 6, 또 3, 4. 3, 4. 자, 왜?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12. 이렇게 곱해도. 12. 이렇게 곱해도. 12.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수, 약수들을 다 곱하면 12의 몇 승이 돼요? 3승. 왜 3승이었을까? 6개가 약수가 6개가 있는데 그걸 2개씩 묶었을 때 10이니까. 네. 야, 니네 소리 들리냐? 방금 들렸냐? 네. 짱아, 코 골기 시작했다. 자, 그럼 봐봐. 이게 A1부터 A16은 모든 양의 약수를 곱한 거잖아. 그러면 이것들을 다 곱하면 원래 수인 216을 몇번 곱한 거야? 8번? 그치, 8번이지. 16개가 약수면, 그치, 그걸 이렇게 묶어, 두 개씩 묶으면 8 묶음이 나오니까, 그죠? 돼요? 네. 자, 216은 6에 몇 승? 24승. 그치, 그래서 6에 24승이 되는 거죠. 옳지. 왜 6에 거듭적으로 쓰려고 했냐면 밑이 6자리 로그 했으니까. 로그 6에 6에 24승이 되는 거지. 그 그러니까 단변 24겠네. 그죠? 될까요? 네. 자, 일단 로그끼리의 덧셈이라서 진수끼리의 곱셈을 생각했고, 요 진수의 곱셈이 값이 어떻게 될까를 밑이 6자리니까 6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야겠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지? 여기까지 될까요? 네. 정리. 그다음은 168번 했고 176번 전에 있니? 혹시 용이야? 없어요. 없어요.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지수, 네. 얘는 밑이 몇 자리 로그야? 오. 5. 얘도 밑이 몇 자리? 오. 5. 싹다 밑이 5자리 로그네. 네. 그러면 진수끼리의 곱으로 갈 거니까 로그 5에 로그 2에 3 곱하기 로그 3에 4 곱하기 로그 4에 5 곱하기 쭉쭉쭉 해서 로그 31에 32. 여기까지 될까요? 자, 그러면 지수야, 이거 기억나니? 로그 A에 B 곱하기 로그 B에 C는? 로그 AAC 그치. 밑과 진수가 하나씩 같으면 죽일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거지. 맞나? 네. 그러면 3, 3 같으니까 죽겠네요. 그죠? 4, 4 같으니까 죽고, 싹 죽겠네. 그지? 네. 가서 31까지 죽었겠다. 그죠? 됐나요? 그럼 로그 5에 로그 2에 32 될까요? 얘 남고 얘 남았을 테니까. 될까? 그럼 로그 2에 32는? 이거 왜요? 그치. 그러니까 몇? 예. 옳지. 이해가? 네. 용이 이거 풀었다고? 이거 몰랐어요, 저도. 뭘 물어볼 때도 다 몰랐대. 아, 나 진짜. 177번, 178번 가야 되는구나. 여기가 안 됐구나, 다들. 어? 뭐야? 그러면 지수 178번은 풀었다는 거야? 일단 해보긴 했어요. 일단 해보긴 했어요. 아빠 수업하는데 코 골면 어떡해. 이거 일단은 이거 지수 질문인가? 네. 명현 풀었냐 이거? 뭐 풀기는 풀어봤어요. 너 어떻게 풀었는데? 저 로그 A 루트 B를 루트 B를 그 B의 2분의 1로 고쳐서 앞에 2분의 1 로그 AB의 제곱으로 바꾸고 저거는 밑을 같게 지켜주기 위해서 로그 A B분의 1의 제곱해서 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에 4분의 1 로그 A B의 제곱 전체의 제곱 더하기 로그 A B의 제곱분의 1 해서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1 나왔어요. 2 곱하기 2분의 1이 무슨 얘기지? 2 곱하기 2분의 1이 무슨 말이야? 환술기하면 나오긴 하는데. 그치. 아, 저 말이 안 나와서. 조명이 네가 푼거 맞아? 그쵸. 지금 얘와 얘가 지금 역수 관계잖아. 그리고 역수 형태인데 합의 최소를 물으니까. 합의 최소를 묻는 거니까. 이 루트 그 4분의 1 별제곱 곱하기 별제곱분의 1꼴이란 거죠. 죽고 루트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2 곱하기 2분의 1. 1. 그죠. 최소값이 몇이 되는? 1이 되는. 요 얘기죠. 될까요? 되냐? 야, 되냐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지수야, 산술계 알아요? A 더하기 B는 2루트 AB보다 크고 낮다는 거?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 그때 나한테 이게 묻는 건 뭐냐면 합의 최소를 물어요. 어떨 때? 곱이 일정할 때. 또는 곱 입장에서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데, 그럼 쟤랑 같을 때가 최대일 거라는 거지. 되니? 그러니까 이번엔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를 물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얘와 얘가 역수 형태잖아. 그러면 곱하면 1이라는 거지. 곱이 일정하다는 거야, 선생님 말은. 그때 합의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별이, 선생님 여기 썼던 별이 로그 a의 b의 제곱이에요. 될까요? 용이 되냐? 응? 돼요. 자, 178번은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d랑 같다는 거 곱하면 1이라는 건 역수 관계라는 거잖아. 그죠? 맞니? 그럼 로그 ab의 역수는 로그 b의 a잖아, 원래. 밑과 진수가 자리가 바뀌면 역수라며. 근데 그게 뭐였대? 로그 c의 d였대, 그지? 그러면 c가 b의 k승 꼴이면 d는 a의 k승 꼴이면 된다는 거 아닐까요? 이거 될까요? 용이 돼? 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기억. B가 A 제곱이래. 그러면 봐봐. C는 A 제곱의 K승 되어? D는 A의 K승 되고요. 그러면 C는 D의 제곱이네. 그죠? C는 D의 제곱이니까 D는 루트 C죠. 그죠? C는 루트 D가 아니라 C는 D의 제곱이니까 틀렸죠. 될까요? 한번 더. 니은 AD가 1이야. 그 말은 D는 A분의 1, 즉 A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아, K가 몇이었군요. 마이너스 1이었군요. 그죠? 될까요? 이게 A의 마이너스 1승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C는 B의 마이너스 1승이겠네, 똑같이. B랑 C도 역수 관계니까 곱하면 1이다, 맞네요, 그죠? 여기까지 될까요? 자, 마지막 B랑 C랑 같았대, 즉 디귿이 얘기하고 있는 건 K는 1이었다는 얘기야, 그죠? B랑 C랑 같으려면. 그러면 D랑 A의 1승도 같다는 거죠. 맞다, 그죠? 될까요? 명연 됐냐? 이게 명연 질문 아니었냐? 네, 맞아요. 너 맞췄냐? 아니요. 용인은 틀렸냐? 예. 용이 네. 맞은 게 뭐야? 저 뒤에 진짜 잘 불렀어요. 188번 전에 있냐, 용이야?
없어요. 웬열? 쌍아 왜? 아무래도 쌍아 살짝 삐진 것 같아. 집에 오면 지랑 지막밥 챙겨주고 놀아줄 줄 알았는데 지금 수업해갖고. 자, 용이야. A가 뭐게? 네? 예? A가 몇이게? 이어. 2, 그치? 지수, 왜 인지 알겠어? 안녕. 지수, 네. 로그 3의 20이면 20은 3의 몇 제곱일까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의 제곱은 9고, 3의 3승은 27이니까. 그치, 2점 몇몇 승이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소수 부분은 정수 부분을 빼면 되니까, 로그 3의 20 빼기 2 맞나요? 로그 3의, 얘를 로그 3의 9라고 쓸수 있으니까. 그지? 그럼 9분의 20 될까요? 그러면 9의 9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3의 로그 3의 9분의 20 이렇게 쓰면 되죠. 네. 그럼 1층, 3층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얘가 9분의 20의 로그 3의 3승이니까 얘가 1이지. 그러니까 9분의 20이네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94, 36 곱하면 또 20. 그러니까 몇? 56 되는 거죠. 될까요? 그 다음이 또몇 번이냐? 지금 188번 했나? 그죠? 그 다음 190번. 얘도 마찬가지 얘기했다. 이거 은우 질문이었나? n은 정수고 알파는 0과 1 사이의 수면.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소수 부분이라는 거잖아, 얘들아. 맞니? 그럼 밑이 지금 없는 건 용이야. 몇이 생략된 거야? 10이죠. 10. 그러면 40은 10에 몇승 정도 될까? 그러니까 n이 몇이냐고 새끼야. 아, N1이죠. 그쵸, n은 1이죠. 그럼 알파는 로그 10에 40에서 로그 10에 10을 빼는 거니까 로그 4겠다, 그죠? 돼요? 그러면 여기가 10의 1승 빼기 10의 로그 4 분의 10의 1승 더하기 10의 로그 4 될까요? 그럼 1층, 3층 자리 바꾸면 4의 로그 10이니까 4의 1승 4야, 그지? 그러니까 10 빼기 4분의 10 더하기 4. 6분의 14 돼서 3분의 7 답이겠네요, 그죠? 되십니까? 그 다음이 190번, 195번. 이거 최근에 누가, 아, 용이한테 했다가 용이가 잘못 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용이야. 네. 자,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소인수분해. 아, 얘 소인수 분해하면 로그 2 곱하기 7, 그리고 여기가
105는 5 곱하기 21이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7? 뭐 이렇게 했어. 그 다음은? 이제 자리를 좀 바꿨습니다. 자리요? 뭐 시켜 얘기를 해. 위치를 바꿔줘야 되나요? 밑을 바꿔줘야 되냐고요? 무슨 밑을 바꿔줘요? 땡이 또이 또는 7로 바꾸는 게 2 또는 7로 바꿔요? ABC를 밑이? 아, 예.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을 것 같은데. 그러면 선생님의 방식을 보여주십시오. 자, 그래, 밑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맞지? 네. 그죠? 근데 지금 봐봐. 여기 2 있고, 3 있고, 3 있고, 5 있고, 5 있고, 7 있잖아. 네. 그럼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걸로 바꾸는 게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2 또는 7이 아니라 3 또는 5로 바꾸는 게 편하다고. 예. 오케이? 네. 야, 그럼 3으로 바꿀까, 5로 바꿀까? 3이요. 3으로 바꿀까요? 그럼 네. 얘는 밑이 3짜리 로그로 바꾸면 로그 3의 2를 a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럼 얘도 보면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로그 3의 5분의 로그 3의 7이라고 바꿀 수 있겠다. 그럼 로그 3의 5가 b잖아. 이게 c였어. 그럼 여기서 로그 3의 7은 bc라고 쓸 수도 있겠다, 그지? 자, 그러면 나한테 묻는 게 묻는 새끼도 얘도 밑이 3짜리 로그로 바꾸면 로그 3에 2 곱하기 7이니까 로그 3에 2 더하기 로그 3에 7 될까? 네. 로그 3에 3이면 1이고 로그 3에 5 더하기 로그 3에 7 이거 돼요? 네. 그럼 로그 3에 2는 에이. a분의 1 로그 3에 7은 bc 맞죠? 그리고 1 더하기 로그 3의 5, b, 로그 3의 7, bc. 여기까지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 번분수 처리하려고 분모와 분자에 a씩 곱하면 되겠다. 그죠? abc 플러스 1분의 abc 더하기 ab 더하기 a. 답이겠네요. 그죠? 될까요? 네. 그 다음 지금 195번 했고 199번 차례죠? 이거는 누구 질문이지? 저요. 지수. 지수, 봐. 이게 밑이 몇 자리 로그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에이. A자리 로그야, 그지? 맞아? 그럼 얘는 좋아, 싫어? 좋아요. 좋아, 그치. A에 거듭적으로 나타냈으니까, 그지? 근데 누가 싫은 거야, 그러면? 얘가 싫은 거 아니야? 에이. 네. 그러니까 나는 B도 A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럼 봤더니 B의 제곱은 A의 마이너스 3승 돼요? 그럼 B는 A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돼요? 네. 그럼 B 3승을 물었으니까 A의 마이너스 2분의 9승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네. 이거 됐죠? 그럼 5승 마이너스 2분의 9승 몇이 됐죠? A의 2분의 1승 됐죠? 끝났네요. 요 생각에 B도 A의 거듭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될 텐데 그러면 편해질 텐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202, 203, 204네.
여기는 왜 어려워지? 용이, 그 전에 질문 있냐? 없어요. 용이야, 네. 너 오늘 뭐 했냐? 예, 저 학원 갔다 왔죠. 영어학원? 네. 영어학원 몇 시부터 몇 시인데? 7시부터 응. 10시까지요. 그래? 예. 무슨 요일과? 화목인데 응. 내신 기간에는 화요일, 토요일이에요. 어? 토요일 안 겹쳐? 네, 안 겹쳐요. 왜 근데 내신 기간이 화토야? 그럼 저도 자세한 건잘 모르겠습니다. 1보다 큰 세실수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로그 C의 A분의 B를 구해달라고? 일단 그러면 내가 구할 게 요거니까 밑이 C짜리 로그 값을 구할 수 있으면 땡큐인데, 그죠? 근데 밑이 C짜리 로그로 표현할 수가 없으면 뭐 밑변환을 쓰겠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까, 얘들아? 네. 자, 그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것좀 볼게요. 가조건부터 보면 로그 3의 2분의 1승의 b는 사실 얘가 나가면 분모로가 나가니까 2 로그 3의 b야, 그지? 그리고 로그 3의 제곱이고 이 앞에 있고 a분의 c니까 이건 로그 3의 a분의 b야, 그죠? 이두 개가 같았대요. 아, a분의 c죠. 미안합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2가 위로 올라가서 b제곱은 a분의 c네요, 그죠? 네. 자, 뭐 일단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한번 더. 얘 9니까 2분의 1 로그 3의 a라고 할게요. 분의 로그 3의 C는 여기도 2분의 1 로그 3의 B분의 2분의 1 로그 3의 C라고 놓을 수는 있죠.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네. 네. 2분의 1 같으니까 깔 거고요. 로그 3의 C, 로그 3의 C 같으니까 깔게요. 됐나? 그럼 봐봐. 지금 여기까지 스코어가 뭐냐면 이제 좌변에 로그 3의 A분의 1은 분모 문제 2씩 곱하면 2 로그 3의 b분의 1 돼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럼 2가 1로 올라가면 a랑 b제곱이 같다는 거 아니야? 네. 어? 그럼 봐봐. b제곱은 b제곱분의 c가 되네. No. 네. No. c는 b사승이네. 그러니까 B사승, 즉 B는 C의 4분의 1승 돼요. 그럼 B제곱이 A니까 A는 C의 2분의 1승 될까요? 그러면 끝난 거죠, 이제. 왜? 로그 C의 A를 C의 2분의 1승으로, B를 C의 4분의 1승으로. 그럼 로그 C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니까 끝났죠. 오케이. 203은 누구 질문이야? 이거 명연 질문이야? 아, 205도 있네. 명연 질문 204번인가? 네. 자, 1보다 큰 세실수 ABC가 로그 A의 B는 4분의 로그 B의 C는 2분의 로그 C의 A를 만족시킨대요. 잠깐만. 우리 뭐랑 같으면 일단 는 K 쓰기로 했던 거 기억나, 지수야? 그럼 로그 A의 B가 K야? 그럼 로그 B의 C가
4분의 개가 K니까 얘는 4K야, 그죠? 로그 C의 A는 2K고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얘가 그러면 K고 얘가 4K고 얘가 2K니까 나는 7K를 구하는 거겠다, 그치? 네. K가 뭔지만 구하면 되네요. 여기까지 될까요? 네. 봐봐. 근데 여기서 K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혹시? 지수야? 이세 개를 놨을 때? 맨 위에 거를 K에다가 넣어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 번에 할수 있는 게 이걸 싹다 곱해봐. 그럼 B, B 같은 게 아, 죽고 CC 같은 게 죽고 AA 같으니까 죽잖아. 1이 가고 네, 그게 8K3승이 되니까. 아, 그럼 K3승은 8분의 1, K는 2분의 1이 뜬 거죠. 오,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7. 네, 아, 될까요? 네. 그다음 204번.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은데 A 제곱은 K, B3승도 K, C5승도 K, 그죠? K의 2분의 1승이 A, K의 3분의 1승이 B, K의 5분의 1승이 C. 맞죠? 그러면 끝난 게 로그 a분의 b는요 나누는 거니까 k의 네. 3분의 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그죠? 분의 k의 3분의 1승 더하기 로그 b분의 c는 k의 5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5분의 2승 분의 k의 5분의 1승 더하기 로그 k의 10분의 2면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니까 10분의 3의 k의 2분의 1승. 이거 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일 거고 마이너스 15분의 2분의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일 거고 그리고 10분의 3분의 2분의 1이니까 3분의 5일 거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분의 5 계산하면 답이겠네요, 그죠? 될까요? 네. 205번도 질문이었지? 네.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나왔어. 이거 지금 누구 질문이지? 저요. 잠깐만. 219번까지밖에 질문이 없다는 건 설마 너 여기까지밖에 안 풀었다는 거냐? 저요. 너 B단계밖에 안 풀었냐? 설마? 기장님. 첫 페이지 일단 푼건한 개예요. 자, 지수야. 네. 2차 방정식이고요. 두 근이 뭐래요?
그럼 잠깐 2차 방정식 그리고 두근 나오면 뭐 쓸까요, 일단? 그거 알파벳 쳐. 알파벳 타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뭐 얘기해봐. 생각나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그치. 근과계수 쓰는 거지. 아, 그러니까 네. 로그 2에 A 더하기 로그 2에 B가 5고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가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나한테 묻는 건 얘인데 얘를 빨리 밑이 2짜리 로그들로 표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내가 알고 있는 건 밑이 2짜리 로그들이니까. 될까요?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자고. A 더하기 B가 5고 A 곱하기 B가 1이야. 그때 나한테 묻는 건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를 묻는 거야, 그치? 네. 통분하겠죠. A,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됐네요, 그죠? 네. A, B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 됐죠. 네. 얘는 1이고요. 25 빼기 2죠. 끝난다. 아. 그죠? 돼? 네. 그 다음 210번. 그죠? 이거 지수 질문인가? 야, 지수야. 내가 아까 니네 거 네. 기출 좋아요. 이거 교과 거야. 네. 이거 장 이건 작년 거고. 네. 잠깐만. 이게 재작년 거거든? 이거 아까 선생님 항상 막 계속 타이핑했단 말이야. 만들었거든. 네. 봐봐. 요 문제. 네. 그리고 우리가 요 문제. 숫자만 바뀌었다, 그지? 열심히 해야겠다, 그지? 네. 네. 그러면 얘가 2 로그 x고 얘가 2분의 1 로그 x란 거죠. 네. 그 로그 x는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떤 양수에다 두 배한 게 커, 2분의 1 배한 게커두 배. 두 배한 게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차는. 오케이? 아, 네. 그러면 빼면 2분의 3 로그 x지. 네. 맞나? 얘가 정수가 되고 싶대요. 근데 여기서 로그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거 돼요? 그럼 2분의 3 로그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죠? 네. 네. 그럼 이게 1 또는 2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정수, 이 안의 정수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는? 네. 그지? 그럼 봐봐.
그럼 로그 x는 얘가 만약에 1이었으면 3분의 2고요. 로그 x는 2였으면 3분의 4야, 그죠? 그럼 x는 10의 3분의 2승. 여기서 x는 10의 3분의 4승. 그러니까 2개 곱하면 10의 3분의 6승, 10의 제곱 100이네요, 그죠? 그죠? 봐봐. 얘도 그러면 구해볼까? 여기도 마찬가지. 일단 여기서 로그 x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고요. 그리고 이게 3로그 x고 얘가 3분의 1로그 x니까 두 개를 뺀 거. 즉 3분의 8로그 x가 정수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3분의 8로그 x는 0보다 크고 3분의 16보다 작죠. 그러니까 3분의 8로그 x가 정수가 되는 게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5라는 거 돼요. 얘가 5점 얼마 얼마니까. 그럼 로그 x는 8분의 3, 8분의 6, 8분의 9, 8분의 12, 8분의 15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x들의 합이래 이번엔. 그럼 8분의 다 더하면 45가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꼭 기억하자. 학교 기출에 있었다, 그지? 네. 그다음 몇 번이니? 지금 205번 했나? 210번 하는 건가? 했어요. 17, 18, 19. 용이, 예, 이가 뭐래? 에너지요. 에너지, 옳지. M은? 주몽. 규모. 자, 첫 번째, 규모가 5인 지진의 에너지는 5일 때, 그리고 규모가 4일 때의 에너지가 로그 2는 이때 1 11.8 플러스 7.5 돼요. 이때는 로그 2, 1, 2, 2라고 할게. 은11.8 플러스 6이야, 그지? 맞아요? 그러면 E1은 E2의 몇 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건 E2분의 E1을 묻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네 둘을 빼면 로그 2분의 E1이 되는 거지. 네. 그게 1.5였다는 거 아니야? 네. 그럼 2분의 E1은 10의 1.5승, 2분의 3승, 16, 10배 엔딩이네요. 오케이. 218번. 누구냐 이거?
아, 은우 새끼. 이런 걸 모르냐? 한데 아이가 자극의 세기, 외부 자극 세기. S가 감각 세기. 자, 이게 400일 때 20이래요. 아, 0.5래요. 그죠? 자극의 세기가 20일 때 감각의 세기는 뭐가 되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0.5는 K로그 400이야, 그치? 맞나? 그때 내가 모르는 게 K로그 20은 뭐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됐니, 얘들아? 네. 근데 로그 2를 왜 줬지? 이게 봐봐. 400은요, 20의 제곱 맞지? 그러니까 2분의 1 K로그 20이 0.5였다는 거 될까? 아, 2. 미안. 2. 20의 제곱이니까 2. 그러면 이거 했을 때 2분의 1배잖아. 그럼 네. 2분의 1배를 하면 0.5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답일 것 같은데? 답인데? 네. 로그 2를 굳이 왜 줬지? 아, 그죠? 그렇게 쉽다, 그죠? 풀어도 되는. 그쵸? 네. 그 다음에 219번인가? 네. 자, M은 별의 등급이래. I는 별의 밝기래. 자, 2등급인 별은 5등급 별의 몇 배인가? 이걸 I1이라고 하고요. 이걸 I2라고 할게요. 그러면 I2분의 I1이 뭐야? 라고 묻는 거고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2는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I1 플러스이고, 5는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I2 플러스 2.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I2분의 I1 돼요. CC는 죽을 거고. 그럼 로그 I2분의 I1은 얘가 넘어가면 5분의 6 됐죠. 이렇게 될까? 네, 5분의 아니, 마3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2잖아. 역수 곱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얘가 10의 5분의 2승이 2분의 5래요. 네. 그럼 이거를 3승하면 이렇게 3승하면 되죠. 네. 10의 5분의 6승은 8분의 125네요. 이렇게 됐죠. 네. 잠깐 답이죠. 네. 끝났죠. 네. 쉽다, 그지? 220번, 24, 25.
이거 명언 질문이지? 네. 23도 있네. 좋은 거. 이거부터 합시다. 이런 문제 있을 때막 위에 다쌩 까고요. 이거부터 보세요. 포화 증기압이래 피는. 맞죠? 뭔지 몰라요. 그리고 Q는, 아 T는 온도래요. 그죠? 자, 15도일 때 P1이고요. 45도일 때 P2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로그 P1은 8.11 빼기 15 집어넣으면 몇이야? 250. 250분의 1750이지. 네. 까고. 그죠? 네. 이게 나누면 25 곱하기 7, 이게 약분되면 7 되나? 네. 8.11 곱하기, 아, 빼기 그러면 7이 되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1.11입니다. 그죠? 한번 더. 이게 45도면 280분인가? 네. 1750이야? 깔게요. 7로 나누면 7, 4, 28, 7, 24, 7, 5, 35죠. 그럼 얘가 6점 몇이냐? 이오. 2호, 옳지. 로그 P2는 8.11 빼기 6.25 맞아요? 그러면 두 개를 빼면 로그 P2분의 P1이란 말이지? 그럼 이렇게 이렇게 죽고요. 맞죠? 마이너스 0.75네. 그럼 로그 P1분의 P2가 0.75, 즉 4분의 3이죠. 그럼 P1분의 P2는 10의 4분의 3승? 답이죠. 명언 되냐? 야, 듣고 있어? 제대로? 네. 이 새끼, 네 질문인데 네가 왜 대답을 제대로 안 해? 23. 자, 우리 B 단계까지만 이거 줌으로 하고요. C 단계는 저기 우리 주말에 만나서 직접 얼굴 보고 질문 받읍시다. 오케이? 자, 일정한 온도에서 어느 세균을 배양하면 10분마다 몇 배가 된대? 두 배로 증가한대요. 그럼 10분마다 두 배야? 그럼 3시간은 몇 분이냐면 180분이야, 그죠? 후에는 그럼 2의 18승 배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10마리인데 그걸 2에 18승을 하면 그게 10의 K승 꼴이 된대요. 그죠? 자, K를 구하라고 하는데 로그 쓸게요. 양변 로그 씌우면 로그 10 곱하기 2의 18승은 K야. 그죠? 그럼 1 플러스 18 로그 2 될까요? 얘가 0.3이라며. 그러면 5.4 더하기 1이니까 6.4 끝나네요. 쉽죠? 이거 은, 야, 명현 이거 맞췄냐? 네. 좋네.
집 합쳤다고 존나 건방진데 목소리가? 용현, 네. 네가 그렇게 수학을 잘해? 자,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서 15년 만에 3배가 됐대요. 그러면 매년 일정한 비율, 이 일정한 비율을 R이라고 놔, 얘들아. 그러면 R의 15승이 3이었다는 거 될까요? 얘들아, 이거 될까? 네. 잠깐만. 지수야, 이건 작년 거야. 니네 학교 선생 센 많이 보나 보다. 그지? 센 하길 잘했다, 그지? 그지? 이거 진짜 열심히 풀어야겠다, 지수야. 그래, 안 그래? 네. 아, 오늘. 그러니까 오늘부터 막 나도 기출들 쭉 정리하고 뭐 작업하는 걸 했는데 교학고부터 들어갔거든. 아래 15승이 3이래요. 그러면 R 이때 R을 묻는 거거든. 매년 몇 프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15 로그 R이 로그 3 될까요? 네. 근데 얘가 0.48이래, 그지? 로그 R은 0.48 나누기 15니까 이렇게 됐는데 0.48을 15로 나누면 0.03 하면 0.45가 될 거고 30이 되니까 0.032가 돼요, 그죠? 근데 그게 1.077이라며. R은 그러면 1.077이라는 건 이건 몇 프로인지를 보려면 1 플러스 얘가 100분의 1000분의 7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 프로 증가야? 7.7% 증가될까? 됐어요? 봐봐. 네. 얘도 하는 김에 같이 해보자.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대. 이걸 R이라고 할게. 근데 그게 A% 증가로 했으니까 R은 사실 1 플러스 100분의 A야. 됐죠? 그리고 R의 40승이 몇이었대? 7이었대. 양변에 로그 씌워. 40 로그 R이 로그 7인데 얘가 0.84래. 그러면 0.84를 40으로 나누면 0.02 1이죠. 그러니까 로그 R이 0.021이었고 그건 1. 로그 1.05였던 거죠. R은 1.05니까 1 더하기 100분의 5니까 그래 A가 5 이렇게 구한다. 똑같이 지금 문제 뽑이 숫자만 바뀌었죠. 네. 그치 중요하겠다 그지? 225.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어느 도시의 10년 전의 인구는 A명이었는데,
5년 동안은 매년 10%씩 감소했고요. 그 다음 5년 동안은 10%씩 증가해서 현재는 인구 10년 전 인구의 K배가 됐대. 자, 10년 전인 A였어. 그러면 5년 전까지는 매년 10%씩 인구가 감소했다는 건1 빼기 10, 100분의 10배가 됐다는 거야. 그지? 매년. 될까요? 네. 공이 되냐? 네. 얘가 10분의 9죠. 그래서 A 곱하기 10분의 9의 5승이 됐을 거고요. 다시 현재는 여기에다가 다시 매년 10%씩 증가했다는 건1 플러스 100분의 10배니까 1.1배. 그죠? 그러니까 1 100 그러니까 10분의 11 배를 5번 더 곱했다는 거죠. 그럼 K는 10분의 9의 5승 곱하기 10분의 11의 5승이야. 그럼 100분의 99승이지. 의 5승이죠. 될까요? 네. 근데 봐봐. 로그 K는 그러면 5 로그 100분의 99 될까요? 네. 그럼 5 로그 10분의 9.9 될까요? 10씩 까면? 나누면? 네. 왜냐면 여기 로그 9.9가 보여서. 그래서 5 로그 9.9 빼기 1이야. 얘가 0.9996이고 996이고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0.004야. 그럼 마이너스 0.02가 돼요. 그죠? 근데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0.98이라고 쓸수 있을까? 우리 상용록은 항상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저렇게 표현하기로 했잖아. 마이너스 0.02는 소수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로그 K인데 0.98을 봤더니 또 여기 있었죠. 0.55. 그럼 얘는 로그 10분의 1이니까 로그 0.955죠. 그쵸. 그러니까 K 값은 0.955. 될까요? 네. 자, 목요일까지 뭐? 다른 중단원. 프린트. 그쵸, 중단원. 다른 프린트. 그리고 오늘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푼거 다시 풀어야겠다, 자기야 스스로, 그지? 그냥 답만 베끼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지? 네. 그런 비양심적인 짓은 하지 않겠지? 성재. 아, 네네네네. 알았어. 늦게까지 고생했어. 얼른 쉬어. 자.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안녕히 야, 계세요. 수고했어. 안녕히 계세요. 응.